소갈비살 2 플러스입니다. 여기 면수를 좀 넣어줄게요. 면을 넣어줄게요. 이렇게 완성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짜왕으로 짜장라면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. 먹어볼게요. 요거는 디미방 실비김치, 파김치입니다. 숙성이 잘 됐네요. 그냥 짱보다 4배 맛있습니다. 면이 왜 벌써 없지? 이상하네. 와, 김치. 빡 가져올게, 빡.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이 소고기, 이 소갈비살 2 플러스가 너무 맛있어. 소스하고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실비김치가 절대 빠질 수 없지.
분명히 짜왕 두 개 넣었는데 순식간에 없어지네. 왜 그렇지? 너무 맛있는데 이거? 와, 짜왕 짜장 라면을 만들어 봤는데, 우리 구독자분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습니다. 아무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